하나는 법률 상담소 의뢰인 K. 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목요일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3월도 시작되는데요. 3월 하면 아직 좀 쌀쌀하긴 하지만 네. 봄이 이미 온 것 같고 뭔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 들죠. 오늘 우리 출연진 옷차림도 화사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파릇파릇하고 네. 봄이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설레는 마음으로 의뢰인 K 시작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양비 청구 소송. 수십 년 전 자녀를 버린 아버지가 부양비를 청구해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십 년 전. 이와 유사한 부양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의뢰인 가족. 연필한 자리 안 사주고 어느 자식 하나 학비를 댔냐, 어느 자식 하나를 키우게 됐냐, 어디 당에서 무슨 얼굴로 애기 딸한테 부양 청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내냐고 살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돈까지 받아가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은 아버지. 과연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까? 아, 저 오린 거죠, 지금 자녀분들이? 부양 소송을 한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의뢰인 윤지선 씨. 어떤 사연일까요? 그녀가 아버지에게 소송을 당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저희도 그냥 아버지라는 존재도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하고 저희 5남매하고 엄마한테 부양비 소송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부양비를 안 내게 되면 사업까지도 하겠다라고. 아버지는 의뢰인 5남매를 비롯해 아내인 의뢰인의 어머니에게까지 부양비를 청구했는데 판결의 결과에 얘네들 당연히 그거 줘야 되는 거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가진 가족들은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5남매가 아버지에게 한 달에 70만 원의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아버지를 부양할 형편이 되며 부모에 대한 부양은 과거 자녀에 대한 양육과 상관없는 의무라는 것이다. 저희 엄마도 치매 걸리신 할머니를 끝까지 모셨고 저희 5남매 자식들 다 키우시고 장성하게 결혼까지 다 시켜놓은 건 저희 어머니인데 실제로 부양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어머님인데 왜 아버지한테 그걸 줘야 되는지 저희가 너무 막막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버지 없이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이 야속하기만 한데 의뢰인이 10살 때 집을 나간 아버지. 이후 생활비는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간간이 오가던 연락마저 15년 전부터는 아예 끊겼다. 아버지는 5남매의 결혼식에도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오질 않았다. 행사도 모르고 살았던 건가요? 정말요? 오려낸 사진처럼 긴 부재로 남아있는 아버지란 존재. 이게 저희 가족 사진 같아요. 아마 제 사춘기 때인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찢었던 것 같아요. 와, 예. 분노와 예. 원망이 아빠하고 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상처로 남았는데 의뢰인보다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반평생 식당 일을 하며 악착같이 5남매를 키운 의뢰인의 어머니 최성심 씨다.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어머니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남편의 상황. 아버지는 현재 따로 가정을 꾸려 자녀까지 낳아 살고 있다. 처음 부양료 청구 소송의 시작도 내연녀와의 갈등에서 시작됐다는데. 심통에 쓰러졌다고 그 여자 말이 와서 간병을 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다고 참 네 좋았을 때는 그렇게 살고 나 왜 간병을 해야 라고 나가 기도 한 차고 말도 안 돼서 나가 걔하고 전화를 한 것도 안 받아버렸어요. 황당하셨겠어. 가족을 모른 척한 채 15년 동안 딴살림을 차렸던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자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라고 했다. 어머. 와. 이 집을 지하포를 했으니까 집을 내놨다고 말하더라고요. 영감 그 아저씨가. 그래서 내가 그건 네가 산 집이냐. 어째서 그 집을 네가 산 집이라 네가 했냐. 집산이 15년이나 됐냐. 라고 나간 게 전화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소유권을 그 여자한테 넘겨져버렸어요. 결국 의뢰인의 어머니는 대출 자료 등을 근거로 집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집을 최근에 한 3, 4년 전에 가 내연녀한테